아, 찐다. 아, 찐다. 28,000원. 28,000원.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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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자고? 어, 안 돼. 한 번씩 나와야지. 응? 맨날 그 엄마 방송에 불러갖고 나와갖고 계속 해도 되겠냐? 자, 찜닭. 안동 찜닭입니다. 응? 가격은, 대짜. 대짜 시켰고요. 자, 28,000원 넣고, 일단 먹어볼게요. 닭이 두 마리 들었나? 응? 일단 떡볶이 떡도 보이고, 떡볶이 떡 한번 먹어볼게. 제일 몇 개 해달라 했는데, 어? 제일 몇 개 해달라 했는데, 무슨 김치도 하나 안 들고 왔나? 응? 그냥 뭐 평타다 평타. 장충동, 저, 장충동에, 저, 응? 동치미 국물하고 딱 먹으면 딱 지겠는데. 앞으로 족발집에서, 장충동에서 그, 시켜갖고 나오면은 모아야 되겠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 장충동, 장충동에 저 맛있잖아, 저, 응? 동치미 국물 아시죠? 동치미 국물 어떻게 배달시키냐, 미친 새끼야. 조금만 더 졸았으면 괜찮았을 거야. 한 달 다 20마리야 먹기야. 20마리 먹지. 당면 봐라, 당면.
평타다 평타. 와 진짜 맛있다. 이 정도 아니다. 아 뜨거워 씨발. 아우 뜨거라 씨발. 왜 이렇게 뜨겁냐. 찜소스에 같이 넣었냐? 진짜 뜨겁네. 근데 무슨 김치 하나 없나? 응? 김치 하나 없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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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김치 없나? 됐다. 아, 물도 같이 떠달라 할 거. 근데 또 물 떠달라면 또 때릴 것 같은데? 엄마 물 좀 떠다 줘. 때릴 것 같은데? 아, 씨발. 아, 깍두기 있었네. 밥 좀 먹으라 좀. 뭐, 뭐 몸이 쓰러질라는데 먹고 어? 물도 한 잔 떠오고 갑자기 밥 먹자고 밥 한 공기 있다. 찜닭이다. 물 한 잔 떠다도. 우리 집에 누가 또 음식 보냈나? 어? 어? 설마 씨발 초인종 이 시간에 울릴 리가 없는데. 뭐 시켰나? 안 시켰는데. 닭고기탕이지. 닭찜이다. 문 좀 닫아 부러져. 나가야 된다 지금.
나? 나가야 돼. 뭐 오네. 뭐 시킨나? 아니. 아, 또 뭐시 뭐 보냈냐 미친놈들아. 어? 집에 뭐 보냈어?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경호가 동치미. 아, 미친 새끼 저거. 미친 새끼 아니야. 동치미 그가. 너. 아유, 배충동 저 씨발 새끼 저. 응? 바쁘긴데 씨발 일부러 또 내가 어? 장충동 또 저 뭐야 어? 어 족발 또 막 족발에 이거. 이제 뭐 이게 맛있거든 동치미가. 응? 족발 쉽게 해줘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치미 국물이 진짜 맛있어. 다른 데는 안, 다른 족발집에서 잘 안 주거든 동치미 국물. 근데 이 새끼 또 요 왔다 갔다 하면 또 형님한테 또 형한테 또 갖다 주고 가네. 아유 동생 참 멋지지. 동치미 국물인데 와 사고다. 일단 이거 먼저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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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나. 왜? 왜? 안 시원해? 아 시원하지. 참 날씨가 추운데. 드론 행사 좀 하지 마라. 왜 드론 행사를 하노? 왜? 왜 개똥은 지날 자에 안 주고 드론 행사머리를 하노? 왜? 그래서 개똥이 왜? 늘 수도 있지. 어? 안 듣기 줄 수도 있지. 어저께 그거 저기 뭐고 떡볶이 그거 온 거. 피자하고 떡볶이 온 거. 와 떡은 진짜 장난 아이데. 왜? 뭐 그따 오고. 와. 완전 요새 떡 자체가 전부 다 밀가루로 가는 게 아니라 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쌀이 남아 돌아가. 그래가. 근데 아주 완전 밀가루더구만. 99% 밀가루. 물렁물렁이 쫀득쫀득한 맛이 없고 물렁물렁. 아이고 완전 그래. 아이고 기분이 안 돼. 아니 그래서 불만인가? 어? 장사를 했으면서 술도 안 뽑고 먹으려고. 아니. 와 동치미 사고다 이거. 응? 사고. 아, 계속 안 터먹어. 아그작 소리가 나야 돼. 아그작, 열로 나면 되지. 왜 내 귀에다가 아그작이고. 맞을 짓을 한다. 요 먹어봐. 아 됐거든. 먹어봐. 어머. 아니 엄마 신거 싫어하잖아. 어? 아
아니 신거 싫어하잖아. 네 빨등을 내가 왜 먹나? 왜 먹나? 아니, 빨리, 이거 아 됐거든. 니나 맛있어 먹어. 닦아준 거지. 아 됐다. 추천자 좀 눌러라. 나 오늘 방송 끄고 밖에 나가서 술이나 한잔 먹고 들어올란다. 어? 내가 1년째 진짜 쎄빠지게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어? 어? 그러면 이때까지 1년간 술도 안 처먹었단 말이다. 먹었지? 근데 사기치고 지랄이고. 그것도 항상 방송을 하면서 먹지.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말이지. 다녀올게. 어? 어? 니야 씨발 가든지 말든지. 왜 나한테 짜증내지? 개돈 안 줬다고 그래. 그냥 열받는 거야? 그래. 사람을 갖다 뭘로 만들고 지랄이고. 아,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거든.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 사람이 뭐고 지나쳐 작게 하줘야지. 사람 신용관계인데 내 몇 년을 싸울 니놈 때문에 내가 무너져갖고 되겠나? 벌써 무너졌잖아 얼굴이. 씨발은 막 얼굴하고 비하해서 말하지 마라. 이 새끼야. 왜 기분 나쁘나? 기분 나쁘지. 나도 엄마 닮아서 기분 나쁘다. 엄마 닮아서 나도 기분 나쁘다. 내가 아빠를 닮았어야 되는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 어? 이 모양으로 낳은 걸 감사해라. 어? 니 만약에 내가 이래라도 낳았으면 어쩔 뻔했네. 이래라도 이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게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가? 너희 집에서 뭘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머니 아버지 무난 인사 올립니다. 이 사람도 전화냐? 어? 그럼 너희 집에서 일어나. 오 아들님 일어나세요. 식사하셔야지요. 일어나. 에휴 꼴까지 꼴값을 떠고 앉아있네 진짜. 우리는 가식이 없는 집이다. 우린 가식 뜨는 거 제일 밥맛 없어한다. 아침에도 야 일어나 밥 먹어. 야 일어나 밥 먹어. 세 번 딱하고 안 일어나 마. 딱은 밥상 치 아픈다 우리 집은. 뭐 잘래? 사정 해가면서 아이고 아드님 일어나셨어. 식사하시죠. 뭐 그러는 줄 알아. 너 집은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깨나 그래는 못 한다. 뭔가 교양 있는 척하네. 아이. 저게 저게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가? 참 말이 씨. 씨발은 그럼 이 새끼 너희 집은 뭐 어째 대하나? 아이고 아드님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일어나 손님이로. 어 손님이로 그래 하나. 너희 집은 너희만 일하나? 뭐 드시겠어요 아드님? 일하나? 서빙하는 여자매로. 우리 집은 어떻게 하는데? 밥 먹으라 밥 안 먹나? 아 반찬 뭔데? 반찬 먹이면 안 뒤질 먹고 안 뒤질 만큼은 된다. 고기 있나 없나? 고기 없다. 안 먹는다. 안 먹으면 치 아프라. 우리는 일한다. 그러면 어릴 때도 밥 먹어 몇 번 이야기 안 먹지? 안 줘? 배고프면 다 지가 알아서 다 찾아 먹는다.
혹시 엄마한테 들킬까 싶어가 막 허겁지겁 처음부터 내가 들어오면 엄청 놀래가지고 배가 고파 봐라. 안 먹기는 뭐를 안 먹어. 아씨 나 진짜 니는 이러니까 이래 이래 매너를 안 지키니까. 아씨 나 알았다 미안. 들으면서 나 깨우지. 아! 아씨 왜? 아 들었나? 화장실 안 왔네 나.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들었나? 들었다! 이 추접은 놈아 어디다 추접을 들고 지랄이고. 나는 이런 거 더 용서 못 한다. 밥 먹다가 눈이 맞아야 돼. 코 좀 묻을 수 있지. 어? 내 어디? 들으라 씨. 내 똥 어디 치웠노? 아이고. 내 똥 어떻게 치웠는데? 그래서 그래 깔끔 떨 거면. 그때는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이 치웠지만. 지금. 아니, 이 닦았는데 뭐 싫어 내가. 지금 뭐. 지금 엄마 새끼. 네 인간은 늙어 쳐 늙어가는 주제인 내가 니 네, 코하고 닦아줘야 되나? 시랄병아. 와, 진짜 시원하다. 장충동 왕족발려 저 동치미 국물 진짜 사고다. 와. 여기 양산에 여기 평산점에 여기 왕족발 우리 형님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충동 왕족발. 예, 저희 마을에서는 예, 장충동 왕족발 족발이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우리 동네에서 몇 번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이 형질의 음식을 보내줘가지고 몇 번 먹은 적 있는데 형 동네 뭐 수육하고 족발하고 형 예전에 방송하다 한 몇 절 먹고 다 버린 적도 있다. 냄새가 너무 나갖고 깔끔떨은 게 아니고 이 족발을 삶으면은 냄새가 이렇게 한약 냄새가 나야 되는데 막 누린내가 나 돼지 막 이 누린내. 그래서 형 보내주신 형님들한테 형님 죄송한데 못 먹겠습니다 하고 버리라 하더라고. 다 버렸다 진짜. 잔중도 왕족발은 맛있어. 형님 후배 가게라서 그런게 많이 이용해주세요. 잔중도 왕족발 저 동심이 좀 마셔. 잠시 이야기하고 뭐 다 먹었다고 내가 싹 일어나라. 우리 시청자들 그래. 보고 있다. 그렇죠. 어? 그렇죠. 시청자들이 이야기한다. 인성이 안 됐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엄마가 얼굴도 못생겼는데 거다가 밥 딱 다 먹고 아들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딱 일어난다. 야 늙어서 이쁜 사람이 어딨노? 나도 젊었을 때는 내 나름대로 한 힘을 했다고 생각한다. 뭐 개지랄이고 니는 안 늙었지? 니 안 늙어봤지? 니는 뭐 젊었으면 니 이쁘나?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기는? 내가 누구 닮았는데?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벌써 왔어. 내 친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예? 그래. 아줌마 누구세요? 예? 난 니를 주소 온 쟤밖에 없다. 참 불쌍하다 니도. 어디 주소한데? 누구니? 자갈치 시장에서 땅콩 장사 옆에서 땅콩 주스 처먹고 있길래 그래가지고 옷도 다 떨어지고 그래 귀 이래 막 이래 있길래 코 질질 흘리고 그래. 니는 이 사람이 너가 아버지 땅콩 장사 너가 아버지가 해라니까. 아니요. 그럼 너 엄마 너가 아버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없어요.
애초에 애초에 없다 대. 그 아 애초에 없나 그래갖고 또 갈라니까 땅콩 저 흘린 거 저거 마사 한 개 더 주워 먹고 갈게요. 그래갖고 아 그 얼마나 배가 고픔 전하겠노 싶어 데리고 와 키야지. 아 배불리 배만 채워줄게 니 너 집에 가라 이라니까 예 이라더만 땅 눕대 그러니 왜 이래까 왜 눕노 이라니까 배가 부르니까 식곤증이 와서 한심 자고 갈게요 그러더만 눌러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눌러한테 내가 배짱 좋게 눌러앉길래 그래 지갑바가 와가지고 야 누군데 이라니까 아 땅콩 장사 옆에 그 부트가 땅콩 주스 묻길래 내가 불쌍히 데리고 왔다니까 아 단장 갖다 내필이라는 기라 있던 자리 갖다 놔라 그래 내가 있던 자리 어 그거 가면 땅콩 장사 심하게 하고 없는데 이라니까 그런데 땅콩 장사 오면 그 땅콩 장사 옆에 갖다 놓으라는 게 그래가지고 어 땅콩 장사 옆에 갖다 놓으라니까는 막 딱 토끼고 그때서부터 막 엄마 엄마하고 막 달라던데 막 그래 우리가 할 수 없이 키웠지 그래 니 네 엄마는 어찌 됐는데 이라니까 우리 엄마는 6.25 때 총에 맞아 가시고요 하면서 끈팔이 왜 하는 거 아니나 차에서 하는 거 아버지는 6.25 때 이봉놈한테 북한으로 잡혀갔고요 그래갖고 형하고 둘이 있다가 형은 굶어 죽고요 그렇지만 그 묵고 살아보겠다고 땅콩 주스 먹고 있는데 지금 엄마가 나 데리고 왔잖아요 이라는 기라 대박 엄마라는 기라 아, 그, 내 출생의 비밀이 그런 거였나? 어 그 땅콩 아저씨 지금도 팔고 있거든 땅콩 난 그 남자가 수상해 가서 DNA 검사 좀 해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땅콩 장사일지도 수상하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의문이 남는 게 수상해 내가 그러니까 그 아저씨 지금까지도 그 자갈치에서 땅콩 장사하고 있으니 코치 일지를 흘리고 니 똑 닮았다 코치 일지를 흘리가 막걸리 처먹는지 어 겨울에 가면 여, 막걸리 여, 코 수염에 묻어 고드름이 뜨대가 그래가 있다 내가 볼지 그 가서 아저씨 저하고 DNA 검사 좀 해봅시다 해라 니나 쳐물어 니나 쳐물어 씨발 쪽쪽 빨등은 뭐 지랄한다 주나 넌 내면 뭐 박사빼나 추천자 좀 누르라 얘들아 추천 절차 추천자 좀 누르자 형님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너무 안 눌러주신다. 300명, 400명, 400명 넘게 보고 계시는데, 400명, 한 500명 가까이 보시는데, 추천 절차시 형님들, 120개가 뭡니까? 예? 120개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 무슨 형님, 요, 뭐, 음식값도 안 나오겠습니다. 이게. 음식값으로 뭐, 계산 매기지 않은 건 아닌데, 추천자 좀 눌러주셔야지, 형님. 앞으로 또 먹방을 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눌러주십시오, 좀. 근데 내가 그렇게 더럽지가 않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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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앉아봐라. 앉아줘. 앉아봐라. 어, 미야, 어. 뭐, 추운데 어째 지내노?
너 많이 아팠다. 아파 병원에 있다가 나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다. 뭔 좀 타더라고. 타더라고. 어디 가노? 18만 원. 내가 출생에 비밀이 있었네. 응? 내 어머니가 아니라네. 어? 함부로 해도 되겠지? 내 어머니가 아니니까. 왜 자꾸 오래 했었노? 왜? 왜 자꾸 이래? 이봐, 밥상 앞에서 방구나 빌빌 끼고, 어? 하는 짓이. 내 엄마가 아니라면서요. 네 엄마, 키운 엄마, 애가 키운 엄마. 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때리서라도 바로 잡아야지. 어디 밥상 앞에 어른 앉아있는데 방구로 궁둥이를 딱딱 쳐들고 뻥뻥 끼재기고 지랄이고. 드세요 빨리. 아, 냄새야. 아, 드세요 빨리. 아, 이 무슨 냄새고. 고구마. 아니, 이 냄새. 고구마 썩는 냄새 나네. 아, 드세요. 고구마 먹은 적 없습니다. 고구마. 빨리 드세요. 나 배불러. 아니, 저거 그 배불러도 좀 드세요, 빨리. 먹방이니까, 뭐, 이거 어찌라도 좀 먹어야지, 형님들 또 좋아하지. 빨리 드세요. 무슨 씨발, 이 뭐, 김정은 새끼하고 뭐, 자매 결혼 맺었나? 뭔데, 독재가? 아, 빨리. 왜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물어. 아, 드시라고. 니는, 그, 니, 그러면 부모님 학대제로 니 처여분다. 아니, 밥을. 배가 부른데! 이봐라! 아, 이봐라! 미안. 아, 일하는데 내가 무슨 밥맛이 땡기가 뭉게 안 그래도 입맛이 없어갖고. 밥맛으로. 알았으니까 좀 물어, 그래. 아, 배부르다고! 아, 빨리 조금만 물어. 참나, 기도 안 차. 무슨 일이 강제고, 씨발. 이거 뭔데? 김정일이 뭐, 아우지 탄강이가. 배부른데 뭐라 하고. 이게 뭔 소리고? 방구 끼는 소리까지 녹음이 다 됐냐? 방구도 이제 사나이답게 붕 끼래끼에 삐! 아이고, 씨발, 완전 가죽필이야, 씨발. 군대에 살이 많이 쪄갖고, 삐치고 나오지는 못해가, 이 들어주는데도, 나오지는 못해가지고, 삐! 이러는 거 봐라. 광고도 꼭 간신들 아 있나, 옛날에. 아, 나마! 하는 간신들 아 있나. 꼭 간신 방구 끼고 바빠졌네. 모스마답게 붕! 이렇게 끼지, 뭐. 삐! 꼬마이 치질 걸린다. 이봐, 치질이 딱 막혀갖고 없으면 옆으로 새 나오는 방구 소리야, 이거. 방구를 뭐 그따위로 끼고 있노? 붕 이래 끼야지. 추천자 좀 눌러달라고 해, 엄마.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안 눌러준다. 안 눌러줘?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밥이 왜 일러? 엄마 먹으라고. 물 마침 딱 들어서 처먹든가 하지, 그거 딱 더 부어갖고. 밖에 춥더라? 춥더라. 어? 추워. 아, 더워!
왜 붙는데? 거기다 왜 붙는데? 왜 니 똥물기가? 그래! 참나 알았다. 아 저렇게 아 막 짜증나네 불길하네 진짜. 아휴 씨발 찌라라. 깨끗한 척 하기는 거기다 왜 붙는데? 아 막 추름 빠진 게 그 떡이 좀 이런 쫀득한 맛이 있어야지. 어저께 그거는 막 완전 무거운 게 내 스타일 아니었어. 내 보고 베이글셉이 닮았다는데? 어? 내 보고 베이글셉 닮았다는데? 뭐? 내 보고 베이글셉 닮았다는데? 나는 그런 구식 영화 배우 모른다. 그럼 누구 하는데? 난 신세대라서. 누구? 누구 하는데? 나는 네 보면 김성훈이 생각이 나더라. 누구? 김성훈. 여자 김정은? 파리 여인의 김정은? 아니. 어머. 저기 북한에 수소폭탄 만든 놈. 걔 종갓나 새끼. 내가 김정은 닮았다고? 응. 어? 응. 새엄마 맞네. 걔 종갓나 새끼 닮았지. 엄마는 내 새엄마가 맞네. 보니까. 그래. 내 남포동 가서. 봐. 국제 저기 뭐야 장학지 시장. 나봐 안 들어가잖아. 아이고. 아 엄마 또다 일로 와 빨리. 시발놈이 어디서 소리, 이게 니 집이 아니어서 소리 지르지 마. 아, 기따고 와. 앉아서. 어디 기따고 끌어 폐악을 지기고 지랄이고. 이 새끼. 폐악을 지기네, 아주. 아니 안 좋아해 베이글셉이. 아 배불러. 이거 금 아니야 18금이야 18금. 18K 아 고마워 배부르던데. 어 그래 고마워 건강할게. 이렇게 처먹어가지고 건강하겠니? 어, 내 팬도 있네. 그래, 고마워. 반가, 반가. 사랑합니다. 그래, 반가, 반가. 고마워.
네, 남자들 아가씨 때는 훌이 댕기고 그럴 줄은 몰랐지만은 그때는 철이 없어 못하는데 내가 30대 초반에 내가 혼자 돼가지고 아 키우면서 장사하면서 어 돈 안 내는 것들이 있다 아이가 그런 것들은 내가 막 지고 흔들었다. 이게 어디 처먹고 싶어 돈 안 내고 지랄이고 하면서. 그런데 딱 있다 아이가 그래 안 죽어도 나는 막 최대한 뭐 내 무슨 욕을 했다 내 손님 하는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서비스 차원에서 무조건 아유 예 죄송합니다 막 이래 이래 한데 돈 딱 안 주제 이게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딱 표가 나 그때 안 나가고 있다 아이가 내 끌으면서 있다 아이가 나가지도 않으면서 있자 술 계속 갖고 오라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있다 아이가 딱 나중에 이제 먹고 튀거나 안 그러면 이제 돈이 없다는 기라 그러면서 내가 어? 막 큰 소리 뚝뚝 치면서 야이씨 막 욕하면서 내 어? 내일 갖다 주면 안 되나? 하면서 그거 뜻하네가 그러거든 안 되나 하는 동시에 막 기댕이 막 쉐리 막 달라뿐다 그러고 개새끼 두 맥색 딱 끄집고 와갖고 바깥에 패대기 딱 짓니 두 번 다시 내 니한테 술값 안 받아 두 번 다시 우리 집 오지 마 이래 한다 아이가 그래 한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놈 돈 갖고 우리 집 숨으러 오더라 이 집 외상 저 친구도 보고 이 집에 외상 했다가 뒤진다 하면서 나는 절대 외상 안 준다 장사하면서 아 손님 없으면 물건이라도 남아있다 아이가 근데 굳이 말어 외상까지 줘가면서 그런 것들한테 신경 써가면 돈 받 아이고 그거 피 마르는 거다 피 말라 물건이라도 있지 안 그러나 다음날 외상 퍼주고 다음날 어 물건 띌 돈 없으면 또 어 뭐 어, 돈 없으면 빚어다 가지고 물건 띠넣고 할 기가 그런 짓은 안 했다 이때까지 그래 살다 보니까 그래 뭐 그래도 또 그게 인식이 다 바뀌니까 다 와가지고 이 집이 외상 안 되는 집이다는 거 아마 외상 할놈은 외상 주는 대로 가고 어, 아, 이 집은 아니다 그 대신에 아가씨는 이쁜 걸로 쫙 배치해 놓지 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장사술이지 장사술 그런 걸 있기 때문에 외상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카드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외상 처먹는 심보가 더럽다 아이가 안 맨날 카드 끌으면 되지 지가 어 그거 능력 안 되면 할부 끊어주세요 뭐 할부도 끊어주지 그 심보가 더러운 것도 있다 무슨 장사 술 장사 했을지 여자가 뭐 했겠노 내 식당도 하고 뭐 안 해본 게 없다 화장품 장사 책 장사 보험회사 또 막창지 뭐 어 또 뭐 안 해본 게 없다 내가 뭐 다 지금 셀 수는 없지만 그래 키워놨더만은 지 잘났다고 지랄하는데 내가 안 두드려 패고 되겠나 어 승질난데 그래 하지마라 하는 거는 어 안 해야지 아빠 없이 힘들게 키워놨는데 지멋대로 크면 서른 살 넘어도 인간 안 될 거는 바른 길로 가게 해야지 버리장머리 같은 거 버리장머리 그게 아주 남한테 신뢰 끼치는 일이다 이런 행상머리 하던 게 이제 친구들하고 뭐 만만타고 그거가 코 풀고 내가 하고 싶나? 이봐라 지금 집에 방문도 발로 뻥 차고 기도는 니가 이 집 사는 도심은 못했나 이 새끼야 어? 니가 뭐 한 게 있다고 발로 뻥뻥 내 집을 차고 지랄이고 어차피 내 집 아이가 어차피 니 안 줘 아, 나중에 갖고 가실 거예요? 그래 간에 네. 넣어갈 기라 아, 집을? 니네 행상머리가 안 주고 싶게 해 앉아봐라 일단 어 됐다 일단 앉아 저 개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게 개똥 지금 주나? 앉아봐라
그래 지금 주나? 그래 앉아봐라. 내놔 그럼 뭐. 딱 문, 기분 문 좋게 닫아, 기분 좋게 딱 붙이 주으로. 또 사기치제. 내 사기치지 말아 했다. 책임 못 질 말은 내한테 아예 받지 마. 개돈 이야기 한다고. 그래. 개돈 이야기. 개돈 준단 말이가 뭐. 개돈 이야기 하자매. 개돈 이야기 해봐. 해봐.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부터 이 지랄이라는 씨발 목요일날 약속 잡아라. 니는 내하고 그러면 내하고 큰 싸움 나. 1분 붙을까? 나갈래? 운동장 가자. 가갖고 딱 1대1로 붙자. 내 니한테는 안 진다. 다음 달에 줄게. 2단 옆치기. 개소리 까지 마. 아씨 안 되네 나도. 개소리 까는 소리 하고 있네. 니가 네가 내가 이때까지 18년 동안 쌓아올려놓은 니 그 그런 걸 갖다 네가 지금 와서 지금에 무너뜨리려나. 아, 나 만들어 갖고 어디 가갖고 노가다도 못 하는데 내 신용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자식 간에도 신용 문제는 깔끔해야 되고 남하고는 특히 더 깔끔해야 되고 자식 간에 더 깔끔해. 니 걔도 니가 타쳐무 안 타쳐무고 이러면 좀 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타쳐무으면 반드시 니가 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니 뒤졌어도 나는 빚은 갚아야 되는 게. 행상물이 더럽지. 너거든 너가 봐도 행상물이 더러운 행상물이 이건 욕설이야. 난 추천 자세를 안 하는데 내가 걔돈을 왜 줘야 되나. 추천 좀 누르자. 형님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어디 간대? 우리 형님들. 아야야. 어디 간대? 아 몰라. 이거 치워와라. 니 더 처먹는다며. 아야. 문 좀 닫아봐. 아 다리 땡긴다. 문 좀 닫아봐. 왜 자꾸 나를. 닫아봐라. 왜 나를 여 자꾸 붙들어 놓으라노. 닫아봐라. 왜? 아야야. 아. 땡기라. 나 스키장 좀 갔다 올게. 응? 네가 스키장을 가든지 어 개울가를 가든지 내가 알기 못 보니 가고 싶으면 가라매. 그러니까 스키장 갈 거다. 가라. 누가 못 가기 참나. 엄마도 개돈으로 일단 스키장 갔다가 엄마도 개돈으로 아가 빨리 확 찢어 뿐다. 아니 그거 들어봐라. 스키장 갔다가 개돈 다음 달에 줄게. 이 씨발은 이거 뭐 제축에 이거 욕 나온다네. 이 새끼 이거 뭐 어째 죽여야 되노? 어? 대박이야 손나. 어? 이 귀깔이 돼. 귀근육 뚫어볼 뿐. 아 좀 하지 마라. 좀 무기 좀 내놔라. 귀근육 아 좀 내놔라 좀 무기 하지 마라. 그 말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 아 좀 씨 이 새끼야. 내 팬들 본다 가혹 상하게 하지 마라. 니는 니 팬을 떠나서 맞을 짓을 한다 해가 지금 왜 내 개똥 다음 달에 줘? 난 절대 안 돼. 아 이래서 니하고는 내가 거래를 못하고 10원 아픈 일을 주고 가면 안 돼 내가. 어디가? 디저드 내가 죽어도 웬 줄 아나? 왜? 어? 니는 행상머리가 딱 보여 기본이 안 돼 처무서 사람이 기본이 돼 처무야지. 아니 그러면 그거 다 어쩌고 할 건데? 사회 그 불쌍한 애들 주고 가지. 내가 더 안 불쌍하겠나? 니 불쌍해도 괜찮다. 니는 좀 불쌍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엄마가 내가 살아 생전에 내한테 얼마나 잘했는가 그걸 좀 느끼지. 니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한테 고마움을 안 느끼잖아. 그러니까 니는 안 돼.